외국인 분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부스가 있는데요. 한번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바코 LNS 한국에서는 전자케미 만드는 회사. 예. 이리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금방 계속 네.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방문해 주시더라고요. 네. 어떤 제품을 선보이고 계시나요? 아, 지금 여기는 바닷가여서 주로 이제 바다용품으로 릴 극복기, 네. 뭐 어심 감지기 이런 걸 선보여 왔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반짝반짝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네. 또 이제 우리 한국 제품이 좀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들까지 알고 계시던데 네, 어떤 반응이던가요? 아, 좀 신기하고 또 자기 본인들이 실제로 필요한데 아직까지 보지 못했으니까 여기 보니까 신기하고 구매를 하려고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한번 그럼 자세하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희 제품이 이렇게 요거는 인공지능 입질 감지기라고 국내에서 지금 많이 잘 팔리고 있는 거예요. 포장을 뜯으면 직접 포장까지 또 뜯어주신데 네. 이거 이 안에 전지가 들어있거든요. 네. 이렇게 펴가서 이 상태로 여기 달려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시연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저쪽으로 가서 한번 직접 물고기 입질이 왔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위에 달린 게 인공 입질 감지기예요. 네. 네. 그러면 고기가 입질해가지고 이게 땡기면 물이 바뀌죠. 여기에 이 불빛이 반짝이는 거에 대해서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신기해하시면서 또 기술력이 엄청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유, 과찬이죠. 또 다른 제품 또 소개해 네. 주시겠어요? 이 제품이 있고 여기 보면 이건 민물낚시 쪽인데 이 종류가 보면 그 같은 비슷한 이제 유형의 이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질을 하면은 이게 불이 이렇게 빨간 불로 바뀌고 이렇게 톡톡 치기만 했는데도 이제 딱 빨간 불이 바뀌는 게 입질이 오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 대물낚시 하는 사람들 그 많이 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상당히 편리하게 지금 쓸 수가 있고 또 많이들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또 한국의 한국관이 위해 국제 박람회에서 2회째를 맞이했잖아요. 네. 앞으로 우리 한국 제품 전 세계로 나아갔을 때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하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낚시도 상당히 과학적이고 기술이 많이 가미가 돼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제품 또 업그레이드 된 제품을 선보일 생각입니다. 예.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 된다, 얼마나 더 좋은 제품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한국 제품, 더 좋은 제품, 기술력 좋다는 그런 말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냥 진부하지만 화이팅 한번 외치고 끝낼까요? 자, 화이팅! 화이팅!